시작을 했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 다시 해오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좀 됐나요? 된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강아지한테 몇번 먹이를 줘야만 합니까? 묻습니다.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I should feed. feed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씨? 오케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념시 해야만 한다 뒤에 하다시 집어넣고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줘야만 하나요? 만들어 봤더니 should I feed? 그럼 문장 완성. How many times? 아이고, how many times? Times zero. 그렇지,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should I feed? I'm 그렇죠, my puppy. 그래서 강아지한테 몇 번이나 먹이 줘야 말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나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란 말이에요. 몇 번이나 라고 묻고 싶을 때는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삼시세끼죠. 그래서 three times a day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죠.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래서 three times는 무슨 뜻이다? 세 번. 조심해야 될게 무슨 뜻이 아니다. 세 시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 시간이라고 하고 싶으면 three hours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뭐뭐 동안 할때 for 씁니다. 세 시간 동안 for three hours.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는 무슨 뜻이니까? 하루에 세 번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 얼마나 여러 번. 됐습니까? 몇 번. 줄여서. 몇 번. How many times.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하루에 몇 번이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How many times a day? 그랬더니 how many에 대한 대답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이라고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대답하는 겁니다. 오케이. 문장 정리 뭐라고 물었더니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그랬더니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걸어가야 하니? 누가 나부터? You should walk. 오케이, 그래서 walk의 뜻은 하다시니까 be 동사 필요 없고 세 가지 종류 중에 양념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you walk?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만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그럼 how long의 뜻은 얼마나 오래? 몇 번은 뭐였어? 몇 번? How many times?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얼마나 자주는 뭐였더라? 이런 거 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오래? How long? 됐습니까?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가 봐. 미국인가 봐. 학교가 엄청 멀리 있어. 그래서 나는 3시간 동안, 걸어서 간다면 3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요.
should walk for 3 hours.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걸어가야만 한다. I 누가다부터 만든다 했죠. I should walk 어디로? To school. 3시간 동안. For 3 hours가 무슨 뜻이니까? 3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 영어로 뭐? How long?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는 말 정리.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할 때도 만나봤고요. 네, 그랬더니 3시간은 걸어가야 돼요.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계속해서 다음 페어.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 다? I should do.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do의 뜻이 뭐고? 하다라는 하다시 대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양념시 should가 있습니다. 묻는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do는 무슨 뜻이겠어요? 해야만. 누가 해야만? 누가 다? 누가니? 내가 해야만 합니까? 내가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do? 나는 해야만 합니다. I should do. 문장 완성.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a firefighter는 무슨 뜻일까요? 소방관이 되다예요.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다. 이가 소방관이 되다면 무슨 시 덩어리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to가 붙어 있으면 지금처럼 뭐뭐 하다가 뭐로 바뀔 수 있다? 하기 위해. 위하여, 위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전에 딴 거 되는 것도 봤는데요. 이런 문장 본 적 있죠? Buy some ice cream 무슨 뜻이에요? 아이스크림 사다죠. 근데 여기 앞에 to가 붙으니까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내가 want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나 뭐뭐 하는 것. 그때그때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될지 결정되고요. 해리야 소리 내면서 해. 듣기만 하지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내가 뭐 해야만 할까요? What should I do? 소방관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to 부정사 이렇게 어렵게 배우는데요. 그냥 지금 쉽게 선생님 설명합니다.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소방관 되는 것이겠어. 되기 위하여겠어. 전체 문장 속에서. 여기에 무슨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 되는 것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는 안 어울리죠 전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의 뜻은 이것만 딱 들고 오면 이 부분만 다른 거 앞에 거 다 없이 이것만 들고 선생님 새로비가 to be a firefighter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줄 수가 없죠. 알려주더라도 딱 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총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네 가지 한꺼번에 가르쳐주면 어려워할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진다. 뜻이 정해지지 않는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 뜻이 정해진다. 2 뒤에 하다시가 오면.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소방관 되려면 네, 안녕하세요. 뭐 해야 될까요? 맞죠. Hey.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도 튼튼해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만 돼. 누구 should? You should. Exercise hard. 있습니까? 뭐라고요?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뭐라고요?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Study가 무슨 뜻일까요? 공부하다. 우리 적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Exercise는 무슨 뜻이겠어요? 운동하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should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end로 두 개 올 수가 있죠. 뭐 해야만 하고 그리고 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너는 공부하고 운동해야만 한다. 그럼 hard는 무슨 뜻이겠어요?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요. 열심히 라는 뜻도 있고요. 그럼 어려운 운동하고 공부해야만 한다요.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야 된다요. 열심히죠. 여기서 열심히라는 뜻으로 정해지는 거죠. 뜻을 단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atch 같은 단어도 뜻이 많아요. 네, 똑같은 watch인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보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계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네, 이처럼 단어라는 게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쉬웠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You should study next. 자, 그래서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 꿈이 소방관인데 소방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안녕. Okay, 잘 읽었고요. 뭐라고요?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마당에 언제 잔디가 자라게 될까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더. 더. 더 그래스. 응? 더 그래스 뭐? 오케이, 여섯 문장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열 문장씩 해야 되는데. 더 그래스. 그리고? 예. 오케이. 그래서 yard가 무슨 뜻이에요? 자라다예요? 난 마당인 줄 알았어. 오케이. 새로 봐. 열 문장은 준비를 해와야 돼. 어? 게다가 6학년인데. 오케이. 일단 6번 문장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라든지, 단어 지금 너 지금 뭘또 까먹어서 지금 이 문장 안 되는지 알아? 이거, 어? 그 다음에 또, 이거,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 단어라고 써 있는, 이거는 뭐 알테고. 몇개안 되니까. 이거. 뭐 단어라고 써 있는 거. 동사, 동사, 형용사, 하다시, 하다시, 어떤시, 어떤시. 그 다음에, 하다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름씨. 다시 익혀두세요. 얘들이 하고 나서 문장 익히기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